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요리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다들 라면 좋아하시죠? 라면인데 맨날 똑같은 라면 아니면은 같은 조리법으로 해서 상당히 지겨울 때 됐는데요. 짜장라면 같은 경우는 맨날 똑같이 먹으니까 좀 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파는 짜장면하고도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짜장라면을 좀 특별하게 해서 먹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같이 맛있게 먹는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짜장라면 200배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같이 만들어볼까요? 양파, 돼지고기, 다진 마늘, 간장, 설탕, 짜장라면 2개. 양파는 이제 잘게, 레시피는 2인분 분량으로 적어 놓을게요. 기름을 약간만 둘러주고요. 다진 마늘. 그 다음 고기. 고기는 돼지고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돼요. 다리나 목살, 삼겹살 다 상관없는데 삼겹살을 넣는다고 하면은 처음에 기름을 안 두르고 고기 먼저 볶아주시면 되고요. 고기 겉면이 노릇노릇해지면 양파. 양파도 넣고 그 다음에 간장은 사이드에다가 한 큰술. 다음 설탕. 짜장라면에 있던 건더기 스프. 건더기 스프도 지금 넣고요. 그럼 액상 스프. 이게 가루로 된 짜장라면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 때는 가루보다는 액상으로 된 소스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춘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춘장도 조금만 넣어주시면은 더 맛있어지겠죠? 불을 켜고 물을 한 두 수저 정도만 넣고 살짝 끓여줄게요.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면을 넣고 4분간 끓여줄게요. 4분간 면을 끓였으면은 이제 건져주고요. 면을 소스에 넣고 10초간 볶아주면 끝입니다. 짜장면 냄새, 짜장면 냄새, 간짜장 냄새, 간짜장 냄새예요. 고기 맛있어.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진짜 맛있어요. 깨끗이 먹었습니다. 짜장라면을 좋아하시는데 평소에 조금 질리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드시면 진짜 맛있게 잘 드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라면 먹을 때 이제 지겨울 때는 이렇게 해 먹어요. 왜냐면은 이제 전화 주문으로 뭐 짜장면 한 그릇 배달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해 먹는데 이게 진짜 간짜장 맛이 나거든요. 이게 가루 분말 스프보다는 액상 스프로 해야 더 맛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추가한다면은 우리 집에 춘장이 있다 하면은 춘장 뭐 티스푼으로 엄청 조금 넣으시면은 진짜 훨씬 맛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라면으로 간짜장 맛을 느낄 수 있는 강추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짜장라면 200배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